안녕하십니까. 다차자 누수 TV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 샤워기를 일반 샤워기로 교체하는 작업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샤워기의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요게 샤워기 본체입니다. 그리고 벽에 연결해주는 요거는 편심과 고무 패킹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샤워줄 기본 1.5m, 그리고 요거는 샤워 헤드를 벽에 고정시키는 브라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리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를 해체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심에 샤워기 몸체가 조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풀어서 전체적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체가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빼면은 여기가 빠지지만은 여기 피스를 풀어줘도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주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편심이 상태가 괜찮으면 그대로 써줘도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샤워기 본체의 간격하고 지금 편심의 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편심을 일단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수전 엘보가 아니고 서비스 니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 니플은 길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수전 엘보가 벽 속 깊숙이 있을 경우에 그 깊이를 지금 여기 타일면과 맞춰줄 때 사용하는 부속입니다. 서비스 니플을 상황에 맞게끔 잘 사용하셔야 누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작업을 잘못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심에다가 캡을 씌울 때 이 캡 부분이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부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심을 여기에 딱 댔을 때 이 부분이 타일면과 거의 맞닿았을 경우에 이걸 그대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누수의 발생 원인이 되니 이렇게 간격이 충분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편심에다가 테프론을 감아줍니다. 테프론도 보시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감으셔야 되고, 그리고 바퀴수를 15바퀴 정도는 감아줘야 누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른 쪽도 동일하게 감아줍니다. 보통 15바퀴에서 18바퀴 그 사이에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일단은 조여줍니다. 손으로 조인 다음 더 이상 잘 안 돌아가면은 그때 몸길을 사용해 줍니다. 한쪽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춘 다음에 샤워기 몸체를 이렇게 대었을 때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딱 높이가 잘 나옵니다. 설치했을 때 이렇게 높낮이가 좌우가 잘 맞는지 그렇게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높이가 안 맞아서 이쪽을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높낮이를 딱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양쪽을 같이 처음부터 위치를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조인 다음에 좌우 균형이 맞게끔 조금씩 조정해서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 파킹을 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일단은 조여준 다음에 처음부터 몸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최대한 조여준 다음에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 몸길을 사용해서 꽉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샤워기 몸체를 이렇게 조립해 준 다음에 샤워줄과 헤드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속에 이런 식으로 공 패킹을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조여 준 다음에 몸길을 이용해서
살짝 더 조여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샤워 패드인데 세트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샤워 헤드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잠겨있던 수도계량기 밸브를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샤워기 여기 연결 부위에 변심을 조립한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 고무 파킹을 놓고 본체를 조인 이 부분에서 누수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수가 없으면은 물을 틀어서 샤워 헤드 쪽으로도 이렇게 틀어서 이상 없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샤워기 헤드를 벽에 고정시키는 고리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지금 원래는 구멍이 이렇게 옆으로 뚫려 있는데 하나만 설치하고 한쪽은 구멍을 새로 사이드에다가 내서 설치해도 되지만은 한쪽만 가능하면 위쪽에다가, 위쪽은 피스로 조여주고 밑에 부분은 실리콘을 살짝 싸서 고정시켜도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위쪽은 피스를 원래 구멍이 있던 곳에다가 해서 조여주고, 밑에 쪽은 실리콘으로, 이거는 곰팡이에 쓸지 않는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이것을 살짝 싸가지고 위쪽에 피스를 꽉 조여주면은 이 실리콘이 굳어서, 굳게 되면은 피스 박은 것처럼 딱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피스를 두 개를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되지만은 한쪽은, 위쪽은 피스로 고정시키고 밑에 쪽은 실리콘으로 고정시켜도 이렇게 사용해도 고리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뚜껑 부분에 이렇게 타일과 틈이 벌어지면은 샤워기를 쓸 때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아랫집에 누수의 원인이 되니 이 부분도 백시멘트나 실리콘을 싸가지고 구멍을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헤라를 이용해서, 이거는 실리콘 고무 헤라입니다. 헤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뚜껑과 타일 면 사이에 실리콘을 싸줘가지고 틈을 메꿔서 누수가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바라기 샤워기를 일반 샤워기로 교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하고 나서 누수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그 중요 지점에 유념하셔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은 추천 동영상이고 이쪽은 구독 버튼입니다. 누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